저희 MBC 경남이 7회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변상욱 전 CBS 대기자와 MBS 경남 이상훈 취재팀장과 파보고 있는데요. 저희가 준비한 격전지 그리고 접전 예상지가 한 곳이 아닙니다. 굉장히 네, 많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더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김해 갑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김해 갑.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는지 예. 김해시 갑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. 긍정평가 43.7, 부정평가가 52.4%로 오차범위 바뀌었습니다. 이번 총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힘 후보의 힘을 실어준다 42.9, 그리고 현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야당 후보의 힘을 실어준다 47.4%로 나타났습니다. 예. 그렇다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가 40.4, 그리고 국민의힘이 40.1, 지지정당이 없다가 9.2%였습니다. 이것도 역시 팽팽하고요. 다만 민주당이 0.3%포인트. 그렇습니다. 예.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거나 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봤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죠. 민홍철 의원이 36.5, 국민의힘은 박성호 전 경남 부지사가 10.7, 그리고 권통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9.7 나왔고요. 예. 김정권 전 국회의원은 9, 박동진 진영공익재단 장학재단 이사가 6.2, 엄정 김해발전연구원장이 6% 순이었습니다. 국민의힘 인물 선호도를 단순히 합하면 41.6%가 나온다는 점도 예.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. 예.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권통일 13.5, 김정권 13.4, 박성호 12, 박동진 8.8, 엄정 7.1%로 나타났습니다. 모두 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큰 의미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. 현 국회의원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시 선출해야 된다가 44.7, 그리고 새 인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좋다 41.9%로 나타났습니다. 예, 네. 앞서 총선 정당 투표에서도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였습니다. 0.3%포인트 정말 근소한 우위였는데 저희가 조사한 대부분의 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.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고 근데 그럴 이유도 있는 것이 김해는 갑을 모두 현재 민주당 의원이 예, 포진돼 있고 또 민홍철 후보는 무려 경남 최초 민주당 사선 도전장을 낸 인물인데 김해갑 조사는 어쨌든 보신 것처럼 나왔습니다.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국민의 힘으로 봐서는 험지인 건 분명합니다. 그러네요. 예. 또 문제는 지방선거에서는 또 시장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. 예. 국민의 힘 쪽에서 오히려 시장을 다 가져갔습니다. 예. 그러면 민심이 변해서 그런 걸까라고 하는 데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좀 애매한 것이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치러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거기에 얹어졌을 수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의 지방선거에서 이긴 것이 어떤 윤석열 정부 취임이라는 컨벤션 효과에 힘입은 거지 진짜 지지를 갖다 많이 보낸 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나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예.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그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고 벌어지고 하는 건지는 이번에 아주 흥미진진하군요. 여기도 역시 민주당은 굵직한 사람이 나오고 네.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. 예. 예. 뭐 직전에 있었던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말씀대로 김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또 보수정당 후보가 네. 시장 자리를 꿰찼기 때문에 또 지금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번 총선은 어떤 영향 끼칠지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